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입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입니다. 폭정에 폭정을 거듭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은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로 무장된 친문 세력, 그들만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국정을 농단했고 권력을 남용해서 선거에 직접 개입하든가 아니면 많은 국정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켜 경제를 파탄내고 우리 민생을 파탄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을 의시한 그 내로남불의 참모들로 포위되어 있는 이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3선에 출마하면서 강력하게 현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그런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동구에서 30년 가까이 동구 발전을 위해서 동구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헌신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홍도 6교 지하와 그리고 동부경찰서 이전, 소재동 공원 조성, 지식산업센터, 또 하수관로 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동구의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3선에 도전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대전 역세권에 1조 4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조금 부족한 용전동 중심의 하수관로 사업도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 혁신도시를 대전역 중심과 그리고 과거 도청 소재지의 중구지역 그리고 대덕구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받아서 공기업 20개 정도를 이 지역으로 위치해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대전광역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로 오로지 국가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민생을 망쳤던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이번에 확실하게 주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정치를 일삼고 포퓰리즘을 끝없이 쏟아내는 이런 정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쟁력을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갉아먹었습니다. 70년 동안 일으킨 선진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집값은 폭등됐고 세금은 폭탄을 계속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야만큼 우리 충절의 고장 충청도에서 먼저 심판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의 수도인 우리 대전시에서 먼저 7개 전 지역을 석권해서 다시는 이런 오만한 정권, 특권으로 뭉친 정권, 그리고 반칙으로 얼룩진 정권, 내로남불의 정권, 이런 정권은 확실하게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만 제 장점을 굳이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저희는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지역 현안에 있어서 마지막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는 이런 성실한 자세가 결국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분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그에 대한 정책을 마지막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대학 때부터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구청장 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동구를 손바닥 보듯이 지역의 작은 현안부터 큰 현안까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에 대한 큰 강점이고 그리고 정말 풍부한 어떤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헌신적인 많은 동료들 이런 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선을 하면 우리 충청의 중심, 대전의 중심 정치인으로서 우뚝 서서 원내대표 도전과 때로는 당대표 도전, 그런 걸 통해서 충청의 정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지나치게 일 욕심이 많다는 거. 그건 저의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동구에 남아있는 큰 현안 중에 공약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약은 많은 공약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공약은 우선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대전광역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의 취약한 기반을 확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하수관로 사업입니다. 저는 저 재선 때 용운동 일원의 하수관로 사업 그리고 대전 전변의 하수관로 사업 이게 정화조 없애는 사업인데 한 1200억까지 국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남아있는 용전동 일부와 중앙동 일부 이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 차례의 어려움을 겪었던 대전역 투자 유치, 대전역 주변 역세권에 대한 투자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는데 그 중심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1조 4천억 규모의 대전 역세권 투자 유치야말로 대전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고 동구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충분한 투자 여건을 열어서 좋은 기업이 대전 역세권에 투입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천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대동 이지구, 그리고 구성 이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아이들 키운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세부적인 세밀한 공약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에 반영해서 정말로 우리 동구가 교육하기 좋고 아이들 키우기 좋고 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모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정치는 그동안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양당의 정치 세력이 부딪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민낯이 정말 붉혀질 만큼 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서부터 적폐 청산을 비롯한 과거에 있던 일 모든 일을 끄집어내면서 국민을 갈라치고 많은 분들을 감옥을 보내고 하면서 이걸 하나의 적폐청산으로 포장해서 정말 국민을 힘들게 했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미래의 비전을 내놓고 그런 비전을 실현해 가는 것이 그 정권의 목표인데 도리어 이 정권의 미래는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은 정말 고민을 안 하고 오로지 과거만 캐고 과거만 다루는 이런 정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또 공수처법 설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얹어서 처리하는 이런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야말로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 폭압적인 정권입니다. 이런 반민주적인 정권이 계속되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과 협치를 하자고 해놓고 예산 포함한 공수처법, 선거법을 2중대, 3중대, 4중대 동원해서 날치기 처리하는 이런 정권이야말로 민주적인 정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이러한 반민주적인 그 폭압 정권에 맞서서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동구청장이라는 소명도 맡겨주셨고, 재선 국회의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3선 국회의원이 돼서 원내대표 도전, 당대표 도전이라는 큰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 동구발전, 대전발전, 나가서 충청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의 고통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이런 고통으로부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예방하셔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